선생님, 그게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제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솔직히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와이프를 안 사랑한다. 여봐! 아, 예. 제 주소 보세요. 그? 아, 예. 성씨. 에이요. 네, 여기 생일, 나이.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은 사주팔자를 보면 어렸을 때 고생 좀 했겠어, 응? 예, 맞아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는 장사야, 목사? 응? 않았어요. 예, 옷가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옷가게? 예. 잘 돼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없고 못 나가 노니까 그렇게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꽃을 줘요. 예. 이 집안에 누가 객사로 죽은 사람 있나 봐. 이렇게 자꾸 떨어져, 왜 이렇게. 객사가 뭐냐면요, 대주님아. 네. 나가서 사고로 간 사람을 객사라고 해요. 그런 조상이 하나 있다 그러셔. 아버지 동기간이 살아 계셔요? 다? 아버지 살아 계셔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봤어요? 잘 몰라요. 작은 아버지를 보셨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안 나요. 아버지 살아 계시죠? 네, 아버지 사. 금전이 답답합니다, 올해는. 우리 대주님아. 지금 자불안정이 있고 가게를 한다고 해도 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손재가 나야 돼. 당신 지금 많이 힘들어. 어? 그리고 본인이 마음을 지금 못 잡는다 그래. 가정사 괜찮아? 결혼했어요? 아, 예, 결혼은 했습니다. 와이프하고 문제 없어? 예, 와이프랑 사이 좋아요. 와이프 사주 줘봐요. 아, 네. 이름이 몇 살? 이렇게 어려? 90. 아, 이게 조금 좀 어리긴 합니다. 생일은? 이 양력이야, 예, 올해는? 양력입니다. 애기 둘 있어요? 아, 예. 남매야? 또 형제야? 두 딸입니다. 딸이에요? 예. 아들이 안 나서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아들이 있어야 재물이 붙겠는데? 응? 아들 낳을 생각 없어? 뭐, 힘도 없는데 크지 못해. 반드시 해서 만들어 봐야지. 근데 근데 먹고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응?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집 먹을 거는 다 갖고 나오는 거야. 근데, 네. 우리 대주님이 지금 마음을 많이 못 잡고, 왜 이렇게, 뭐야. 주새끼, 이 새끼가 많아, 대주야. 너 지금 마음이, 가정사의 와이프한테, 어? 마음 없어서 너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응? 아닌데요. 제 와이프랑 되게 사이 좋은데. 제 아내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여자가 많니? 너 변태야? 바람둥이야? 응?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여자 때문에 왔다 그러시는데 와이프하고 이혼하려고 한거 아니죠? 아니, 그 때문에 온거 아닌데요. 그거 때문인 게 아니고, 저 그냥 사업, 그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아져가지고, 제 신세도 볼겸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사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귀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와이프를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정적이라서 정말 와이프도 사랑을 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냥 가끔씩 술 먹고 뭐 만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랄까요?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 저는 제 와이프를 더 사랑해요. 저 그런 게 뭐 저는 나쁜 거예요? 와이프하고 결혼 생활도 원만하고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 여자를 애인을 두고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야? 그냥 섹스 파트너? 아니면은? 예, 그냥 파트너. 응? 그 사람들도 저를 그냥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요. 뭐 연락을 하고 차 마시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럼 어디서 만나? 그냥? 예, 뭐 MT? 예, 그한테서 그냥 편하게 만나요. 그냥 가끔씩. 그리고 몸 풀고 헤어져? 네,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니까. 섹스에 주새끼가 많아서 그래. 섹스에 당신 변태 기질이 있는 거잖아. 어? 아, 예, 변태 기질은 막 이렇게 뭐 막 채찍 때리고 뭐 그런 게 변태 아니에요? 아니, 섹스에 변태잖아, 내가. 아니, 좀 성욕이 조금 강하긴 해요. 조금 강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남자라면 다 원래 그렇게 성욕이 강하잖아요. 남자라면 성욕이 다 강하지만 남자라고 다 암호하거나 이 성욕을 하지 않습니다. 어? 아, 당신은 당신 분수를 모르면 안 되지. 당신 가정이 있고 애 아빠 두 아이의 아빠잖아. 근데 본인이 지금 와이프도 있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와이프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한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정을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는 것도 문제지만 네. 당신은 바람이 아니야. 그냥 그 자체에 잠자리가 좋고 성욕에 어떤 자제가 안 돼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찝쩍거리면서 당신이 사는 건 당신 돈 많아? 아니요. 응? 아니요. 당신 시간이 많아? 아니요. 가게 봐야 됩니다. 능력이 좋네. 당신 잡귀에 걸린 거지. 조상에 너의 힘 조상에 감겨서 그래. 그런 조상이 있잖아. 너희 작은 아버지가 지금 가시고 나서 이 작은 아버지 어렸을 때 가셨다고 그랬죠? 예, 장가도 못 예. 갔죠?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 세게 미쳐서 이 작은 아버지의 혼백이 씌어서 가게에 있으면은 여자들이 뭐 사러 오고 옷가게 한다고 그랬잖아 너. 예. 옷가게 하러 와갖고 뭐 옷 같은 거 좀 이렇게 이쁘고 만지고 다루고 하면 거기에 여자들 어떤 육체적인 게 쭉쭉 빠져 거기에 보면 당신이 자불한 성이 돼서 가게에도 못 있고 귀신에 씌운 거 마냥 당신이 미치는 거야.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예, 맞습니다. 응? 아, 근데 그게 남자는 다 그래요, 선생님. 남자는 다 여자 보면요. 아, 쟤 이쁘다. 쟤 괜찮다. 뭐 그래, 이쁘다. 예. 나도 남자를 보면 잘생긴 남자를 보면 어우 잘생겼다. 아, 예, 그렇죠. 이쁘다. 예, 예. 꽃미남이다 그래. 아, 네. 그러나 당신처럼 잠자리를 하지는 않지. 아, 근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오늘 원나잇 섹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미친 거지 가정을. 그래요? 선생님 그게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제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솔직히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와이프를 안 사랑하는데. 여봐! 아, 예! 예! 나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아, 예. 내 말을 들어. 네가 박수야? 아니요 아니요. 왜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어?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네요. 당신은 귀신병에 씌인 것 마냥 어? 작은 아버지를 씌어서 당신이 이러는 거야. 작은 아버지 장가 못 갔잖아. 어? 아, 예. 청춘에 갔다며. 아, 예. 그 객사에 혼기가 있어서 그래. 혼백이. 어? 거기에 씌인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거기에 씌어갖고 여자만 보면 어? 뱀새끼도 아니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뭘 포장을 쳐. 포장을 치기는. 어? 왜 포장 치는 거야? 작은 아버지가
예. 조카한테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자제가 안 되는 거잖아. 당신 이거 남들이 보면 변태끼이고 정신병자라고 하지요. 응?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까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아유, 절대요. 제 와이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자중하고 구태, 당신 그 작은 아버지 천도 시켜줘요. 천도가 뭔지는 알지. 무속인들은 망자를 진옥이를 진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망제를 죽은 혼신을 달래주는 진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 청춘 망제를 네. 혼백을 조금 풀어줘요. 그러면 이 작은 아버지가 결혼도 못했지, 젊어서 갔지. 예. 주새끼도 있는데다가 새끼가 반발하니까 홍기가 결혼을 못했으니까 작은 아버지가 자꾸 자네를 못 살게 예. 하려고 아니라 네. 자꾸 그런 쪽으로 하강이 빛이 나니까 자꾸 당신이 그쪽으로만 돌리는 거야. 이러다 보면 가정사가 네. 원만하게 당신이 살 수가 없어. 본인네들이 해야 될 위치가 있는 거고 우리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처사가 있는 거잖아. 너는 처사가 지금 틀린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가정사에 원만하게 와이프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은 이혼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당신은 바람둥이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제가 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그러니 본인이 이거는 조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조상을 잘 풀어내면 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구구말리 당신 인생에서 편하지 않을까? 응? 제가 차후에 응? 예.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해요.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